자, 일단 라센 세개 질문을 받아보고요. 요거 다 풀어주면 일단 라센은 피타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유형표는 남아있는 게한장반 정도 남았었지 않아? 네. 그거 다섯 개 나가고요. 개념표는 이따 페이지는 말하겠지만, 닮음 활용에 계산형 이해력까지만 내줄 거야. 네. 다음 주에는 다 내줄 거야. 그리고 무게중심이 그게 앞에가 다 풀려 있었나? 어디요? 중간중간 빼먹은 문제, 아, 저번에 스킵 다 나왔었나? 네, 나왔어요. 그렇게 하자. 어쨌든, 그거 하고, 나머지 숙제는 조금 이따 봐. 자, 24번이 뭐냐? 미안, 체력 이상. 내가 혹시 동의된 걸로 한번 가봐봐. 사사사사 아니, 무엇이 이제 아, 이용 이상? 자, 이거 노트 정리할 때 한번 무게중심 때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 그치? 사사사의 이용 이상 그 그림이죠. 그걸 외워서 풀면 사실 APQ의 넓이가 16이라 그랬네. 자, 일단 그림 그려놓고. 공식대로 풀면 사실 되게 쉽죠. 비율이 있어. 7개의 도형이 나눠져 있는데, 넓이의 비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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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5대, 2대, 3 비율을 만족한다라고 노트 정리할 때 한번 증명을 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 이건 까먹어도 된다. 대각선 그었을 때, 요점하고 요점이 삼각형 두 녀석에 각각 무게중심이 된다고 저번에 한번 실한 게 풀다 얘기했었지 않나? 네. 그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걸 만약에 몰랐다. 알았으면 어떻게 풀겠냐? 자, 어디? 잘. 요 녀석의 넓이가 16이잖아. 근데 네. 이거 물어봤잖아. 네. 넓이의 비가 4대 5죠. 네. 그러면 4대 5 비율을 하면 그냥 20 나오죠.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걸 까먹었다면? 사실 지금 말하는 풀이가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맞았어도 이거는 두 번째 풀이를 좀 들어보시면, 왜 여기에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무게중심인 건 알아야 된다 했지. 네. 그러면 비율이,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쪼개잖아. 네.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쪼개잖아. 그러면 우삼각형 한번 볼래요? 부분 대 부분의 비율 성립하지. 네. 맞죠? 부분 대 부분. 2대1, 2대1. 따라서 첫 번째, 평행선인 거 일단 확인되고. 두 번째, 뭐 넓이 찾는 건데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분 대 부분이랑 부분 대 전체는 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공식이죠? 네. 네.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공식은 다 출발이 뭐였어? 닮음을 통해서 뭐였어요? 요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음인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안녕하세요. 빨리 앉아. 왜 바뀌었어요? 번호 흔적 많아. 왜? 빨리 앉으라고. 뒤로 가야지. 뒤로 가라고. 왜요? 얼굴 나오고 싶다. 알고 찍고 있었어요? 진짜 좋죠. 닮음 비가 몇대 몇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2대 전체 3. 2대 3 비율이죠? 그럼 네. 이 단원에 왜 나왔느냐? 닮음 비가 2대 3이면 넓이의 비는 4대 제곱이라네. 4대 9. 자, 이제 4대 9 비율인데, 자, 4의 비율에 해당하는 넓이를 책에서 줘. 얼마였어요? 4요. 아, 16이요? 16인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사실 잘 봐봐라. 전체 넓이가 아니죠? 네. 요 부분만 물어봤죠? 그러면 식을 세워보자고. 여기를 X로 놨어. 그럼 비율 9에 해당하는 건 전체 넓이잖아. 여기가 아까 넓이가 얼마였어? 16이니까 이건 전체 넓이인 거지? 네. 따라서 뭐라고 할수 있어? 16 플러스 X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에 부합하는 풀이는 이걸로 하는 건데, 나중에 뭐 내신 대비하거나 할 때는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사사의 이용이상은 쓰긴 쓸 거야. 지금 당장은 까먹어도 상관은 없다. 자, 노는 중에 무게중심이 건 중요한 거지. 자, 그럼 20 나온 거 확인됐죠? 이거 20 나와. 계산하면 20 나와. 자, 됐고요. 37번. 라쎄이라고, 라쎄. 없어요. 응? 기운도 없어요. 제가 영상 보시면서 거기나 보시겠네. 풀었을 텐데. 풀었을 텐데요. 아니, 일요일날은 와이라스 갔다가 시간 나와요. 응? 시간 나오면 책 볼 거잖아. 아니, 그만해. 오늘 볼 거예요. 자,
오늘 시험인 건 알고 있지? 어, 언제? 747번 등록하고. 자, 풀 때 부피. 자, 이건 개념 설명했을 때 했던 거. 자, 저번에 736번 풀어졌는데 같은 폭을 갖고 있는 원뿔과 각뿔들은 동일한 높이로 잘랐을 때에는, 자,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닮은 구조가 성립된다는 걸 그랬어요. 자, 이제 736번 같은 경우는 3등분 했죠? 자, 3등분 했지만 어쨌든 밑면하고 평행하게 두 군데를 잘랐기 때문에 모든 모양의 뿔이 다 닮은 구조가 성립됐고, 참고로 736번은 뿔, P 모양의 뿔하고 P 플러스 Q하고 세 개 다 더한 게 첫 번째 사이즈, 두 번째 사이즈, 세 번째 사이즈 원뿔이잖아. 다 닮은 거. 닮은 데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높이의 비인 1대 2대 3과 같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각뿔도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돼. 전체가 16이죠. 전체가 높이가 15구나. 15인데 잘라낸 게 3cm 부분을 잘랐잖아. 전체가 왜 15예요? 12냐? 아, 전체구나. 아, 전체가 여기가 12구나. 잘못 봤다. 그럼 전체 12 중에 3cm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랐잖아. 네. 똑같아. 잘라져서 떨어져 나간 각부라고, 잘라지기 전 전체 각부라고 닮음이다. 네. 이게 닮음기가 높이의 비인, 자, 잘라진 거는 높이가 9죠. 그래서 12, 3대 4. 전체 12가 닮음기가 성립된다. 부피 비는 세제곱. 네, 얘는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세제곱이 없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27은 잘라진 부분이고요. 64는 전체 부피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남아있는 부분을 물어봤죠? 전체가 그럼 굳이 따지면 비율 계산하면 하기 나름인데, 아까처럼 전체 갖다가 식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전체 부피의 비율이 64덩어리인 거잖아. 네. 잘라진 부분은 27덩어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의 부피의 비율은 전체 덩어리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37덩어리. 네, 그래서 37덩어리라고 비율 계산을 직접 해도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자, 4대 9였잖아. 그치? 근데 9는 전체 비율이었고, 이 부분만 계산하고자 했으면 전체 9개에서 4개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넓이의 비율이 5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걸로, 아까 말한 대로 4대 5 비례를 하면은, 사실 이게 뭐예요? 444에 2, 5, 2, 3, 그 비율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추정도 가능한 거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전체로 식을 세울 거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따로 떼가지고 풀 거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자, 물어본 거는 전체 부피를 줬구나. 맞지? 320이잖아.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할까? 전체 부피가 그냥 비율 갖고 할까? 전체 부피가 실제 부피가 32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320이 아까 몇 덩어리라 했어? 64덩어리라 그랬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37덩어리만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뭐 해도 돼? 전체 64덩어리 중에서 37덩어리 그냥 비례 배분해도 상관없죠. 이게 사실 비례식 계산한 거지. 근데. 185. 자, 하면은 185가 마지막 덩어리 나이가 그렇게 안 어려워 생각보다. 무게중심까지가 어렵지. 현실적인 문제다. 가성비 따지는 문제인데, 양에 따라서 가성비 따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얘는 T의 가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Q가 양이 좀 작겠죠. 그랬을 때 P의 가성비를 Q에다가 그대로 도입을 했을 때 Q의 적정 가격이 얼마야? 이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양이니까 이건 넓이가 아니라 부피로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먹는 양이니까. 근데 양은 안 나와 있는데 비율만 나와 있죠. 자, 반구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16하고 12가 길이에 비면서 닮음비 되는 거 괜찮을까? 네. 그렇죠? 그럼 4, 4, 16? 4, 3, 12. 그럼 닮음비는 4대 3이야. 그러면 이제 부피 따지기로 했으니까 세제곱 하는 거죠?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64대 27이죠. 그럼 이런 거다. 왼쪽 거는 64덩어리야. 오른쪽 거는
27덩어리야. 근데 문제에서 말한 게 64덩어리를 먹으려면 6,4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성비 따져보자. 한 덩어리당 가격 얼마겠냐? 6,400원 지불한대.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게 준 거예요. 100원. 한 덩어리당 100원 되는 거지. 비율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27덩어리짜리를 가격을 책정하려면 한 덩어리당 100원이니까 27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죠.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2,700원이라고 계산하겠다는 거. 가성비 문제, 가성비 문제. 이게 이제 조금 비교되게 나오면 가격을 부피랑 서로 다른 부피를 갖고 있는 두 음식이 있고 가격을 따로따로 매겨놨을 때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따지는 문제도 나와. 근데 만원쓰면 안 되잖아. 수학에서 그런 거 무시하고요. 아니 왜? 이게 둘 다 맛이 없으면 생각조차 안 하겠지. 둘 다 맛없으면 생각해야죠. 더 맛있는 걸 찾기 위해. 수학 시간이야 민성아. 지금 아 방금 그거 하고 와서 그래요. 네. 아 통화하고 왔어요. 야 746 안 해도 되냐? 이거 내가 좀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네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림이 좀 친절하게 표시를 다 해줘가지고 조금 눈치를 채가지고 풀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 네. 이거 저번에 그림자 꺾여있는 문제의 쉬운 버전이라고 얘기 한번 했었죠. 네. 그쵸? 그건 풀어줬지? 네. 가볍게만 얘기하자. 뭐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보다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 피라미드잖아. 자, 간단하게 드릴게. 앞에서 저 멀리서 바라보면 피라미드는 뭐 삼각형처럼 보이겠죠. 푸른 시간이 아니라니까 진짜. 태양이 여기 있어. 그 그림자가 이렇게 맺힐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피라미드는 당연히 밑에 폭이 있으니까 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림자가 뻗어나가서 한 여기쯤까지 왔다 치자.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저 피라미드를 다 철거하고 네? 똑같은 말이 너무 센 거야. 동일한 높이의 빌딩을 세웠어. 정말 네. 폭이 좁은. 요즘 건축 기술이 워낙에 좋으니까. 뭐 두바이 임대 가면 초고층 빌딩 많죠. 근데 하필이면 피라미드를 뽑은 거 같아. 그렇다 생각하고 피라미드보다 좁을 거 아니야. 네네. 피라미드 생각보다 커. 안 가서 몰라. 나도 몰라. 야, 높이가 똑같아. 그럼 이 똑 동일한 고도에 있고 뭐 남중 고도 저걸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동일한 고도에 해가 떠 있고 동일한 높이의 빌딩을 세워놨어. 동일한 지점이야.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근데 그림자는 어떻게 뻗어나갈까? 설마 이 폭만큼 덜 뻗어나가요 라고 말하면은 좀 그래. 그치? 그림자의 길이는 뭐에 의해 결정돼? 부피에 의해 결정돼?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높이가 높으면 길게 뻗어나가잖아. 알죠?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게 폭이 좁아졌다고 그림자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길이만큼 그림자가 어떻게 된다? 뻗어나간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거기 그림에 보면 그림자의 길이가 여기가 24고 그림자를 표시된 건 36m잖아. 그럼 이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36이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48. 요 24의 절반도 그림자. 요것 때문에 내가 고민해보라고.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그림자의 길이는 10이 넣어야 되는 거야, 12. 요만큼이 그림자니까. 48이지? 네. 자, 요걸로 옆에 있는 도형 갖다가 실제 물체와 16대. 그림자의 길이가 1대 3 비율이라는 걸 쓰면은 쉽게 풀 수 있죠? 네. 그렇죠? 요거 하나 좀 조심하자. 그림자가 36이 아니라는 거. 그림자 문제 은근 잘 나와. 자, 된 거 같고. 방금 뒤에는 프리뷰는 도와줄 거 없어? 네. 756은 했니? 네, 했어요. 아니, 얘들아,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애매해서 그냥 해볼까 하다가 넘어가지 말고. 했어요. 7월에 혹시 헷갈리는 거 없어? 많이. 괜찮아? 죄송합니다. 7월에는 우리 내신 대비고 이제 포스텝에 있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뭔가? 됐어? 얘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야. 좀 해주세요. 좀 해봐요. 와, 이번엔 안 가리네. 와. 자, 정사면체를 각 중점을, 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정사면체 4개로 큰 정사면체 1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정사면체 4개 갖다 붙인 거거든? 오케이? 정팔면체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 있는 게 그래, 정팔면체야. 정팔면체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합쳤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큰 정사면체가 된다 했잖아? 똑같은
사이즈의 정산 매체를 이어 붙인 거다 보니까 합체됐을 때 그 붙여버렸으면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각각 조각마다. 그치? 그 조각이나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경계선이. 경계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하나하나가. 자,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그럼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주황색 정산 매체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저 그거 못 풀었던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잘 봐봐. 동일한 사이즈의 정산 매체가 바닥 쪽에 돼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물론, 요 뒤쪽에도 하나, 네 개가 붙어있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붙어있는 거죠.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어쨌든 합체해가지고 전체 큰 거, 큰 정사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경계선의 끝이죠. 내가 좀 진하게 표시한 게 이게 뭐가 됐어요? 동일한 사이즈의 정사면체를 갖다 붙였다 보니까 중점이 돼요. 다 중점이야. 여기도 중점. 뭐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도 원하면 할 수 있고. 어? 그것보다 이 단원에 부합하는 거는 작은 정사면체와 자 우리 동일한 모양의 정다면체끼리는 무조건 닮음이라고 공부했죠. 정사면체끼리 닮음, 정육면체끼리 닮음. 다 닮음이야. 그러면 작은 정사면체하고 큰 정사면체는 일단 닮음인데 닮음비가 한 칸대 두 칸이야. 요거 찾는 거야. 알겠어요? 작은 것과 큰 것의 닮음비가 1대 8이니까. 그럼 두피의 비는 세제곱이니까 1대 8이죠. 그럼 잘 봐. 이거는 누구야? 작은 정사면체 한 덩어리. 8은 뭐야? 전체. 8. 근데 이 전체 정사면체 4개 갖다 붙였다. 그러면 하나짜리가 4개 여기 붙어 있겠지. 네. 그러면 하나짜리 4개와 남은 4덩어리를 농해서 내부에 있는 정팔면체. 됐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네. 자, 그러면 정팔면체 한 개의 부피는, 자, 정사면체 하나가 실제 부피가 또 1이래. 숫자는 쉽게 줬죠. 그러면 정팔면체는 4덩어리짜리니까 실제 부피도 그냥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닮음비 찾아서 부피비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여기는 합체 개념으로 나왔고, 대신 대비 문제는 자르는 걸로 나와 있어, 사실. 똑같은, 그림이 똑같아, 이거. 마지막 단계 책에 있어. 뭐 딴 건 괜찮다고 하니까 C단계를 합시다. 아직 안 했어요? C단계 조금만 늦게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날 시험 보자. 네? 토요일날 보는 건 좀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 토요일날 봐요. 아 저희 연장서 뭐 주셨나요? 다음 주 일주일 연장됐어. 왜요? 아 연장됐어요? 눈이 있어야지. 소개라 그랬잖아. 눈치가 없어. 원래 눈치 없어. 소개라 그랬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일찍 올 거 아니야. 아 그래요? 학원에 나왔고. 아니. 아 그래요? 다음 주에 끝나. 아니 며칠이야? 8월 10일. 다음 주에 끝난다고.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오늘 빼면 3일 남았어. 오늘 7일 아니야? 8일인가? 7일이야 8일이야? 몰라. 선생님 오늘 날짜 뭐예요? 오늘 며칠인지 알려주면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자 하자. 오늘 며칠이에요? 24번은 왜 그 뭐가 중요한데? 내일. 네. 자 24번 어? B단계네? 네? 아. 어디가 24번이에요? 아 44번. 뭐예요? 라스텔을 봤네. 자 그리고 설마 B단계 풀었겠어요? 대단하시네. 자 44입니다. 요거 아 라스텔 699번이라는데 못 풀었어. 699번은 라스텔 사용하는데 안 가져왔어. 자 똑바로 앉고. 자, 무게중심하고 내심이 찍혀있죠? 내심은 무조건 가계동무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지. 근데 무게중심. 자, 길이가 비율까지 문제라고 했어, 이거. 항상 어떻게 사니? 여기가 1대1인 거죠? 네. 그치? 1대1.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가계 이동선이다. 이렇게까지 가계 크기가 똑같은 거죠, 두 개가. 자, 그럼 내가계 이동선이다 보니까 간말에 나오는 내가계 이동선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내가계 이동선 공식 어떻게 됐어요? 4대 3의 비율이
내각의 이등분 사례에 의해서, 아, 요거죠, 요거, 요거. 내각의 이등분 사례에 의해서 쪼개진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요게 내각의 이등분 공식이었지? 자, 그럼 늘 그러하듯이 똑같은 길이를 쪼개는 건 맞지만 쪼개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란색 숫자와 흰색 숫자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쉽게 푸는 건 최소 음의수로 맞춰주라 그랬죠? 네. 잘게 쪼개라 그랬죠? 자, 그러면 7하고 7 조각이 두 조각이니까 서로 수 관계잖아? 14. 14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위에 거는 곱하기 2에서 14덩어리로 다 쪼개버리고 아래 거는 7 곱해서 14덩어리로 쪼개서 기준을 맞춰주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2를 곱했다는 얘기는 얘도 2 곱해가지고 8조각이 되고 얘도 2를 곱해가지고 6조각이 더 세분화되면 전체가 14조각으로 맞춰졌지. 자, 얘도 똑같죠? 7 곱했잖아. 그럼 다 7 곱하는 그럼 7덩어리. 얘도 7덩어리. 자, 그럼 위에 거 아래 거가 14조각으로 기준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하기 빼기를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율을 따져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덩어리냐면 요게 원래 노란색 땅이었잖아요. 근데 7덩어리로 바꿔놨죠? 여기 7이야. 예. 요만큼은. 예. 8조각에서 한 7조각 되면 되네. 예. 한 조각이지. 요. 그럼 여기는 6이죠. 그래. 요만큼이 약간 요거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7대 1대 요거로 쪼갤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ADE의 넓이는 자,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뭐 써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 공식 써야 되지. 요.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죠. 430이 나누기가 6인데 이 녀석의 넓이는 전체 6의 넓이를 세 군데로 쪼개졌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그 세 개의 삼각형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다를 쓸 수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비를 배분이죠. 전체 몇 덩어리? 14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가 갖고 있지, 밑변을. 그럼 14분의 1 곱하면 되지. 7분의 3. 자, 7분의 3 제곱 센티미터. 비율 계산하는 거 잘해야 돼. 나중에 대신 대비할 때 난이도 있는 문제 저런 계산 다 하나씩 섞여 있어. 심지어 똑같은 변의 비인데 이게 두 개잖아. 막 다섯 개, 여섯 개 섞여 있는 것도 있어. 그럼 다 해봐야 돼. 그럼 여섯 개 숫자에 최소 음의수를 맞춰야 될 때도 있어. 숫자가 몇백 단위로 될 때도 있어. 그럼 최소 음의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못하잖아. 아, 그런데요. 큰일 났네요. 공부 좀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일 시간인데. 아,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50급도 못 읽었단 말이에요. 아, 네가 사준 책 영영 못 읽겠다. 아니. 자, 이거 1학년 거 개념 좀 생각하라고 했죠? 그게 뭘까요? 1학년에 공부를 이거 원 돌려, 원. 어? 왜 원을? 왜 원을 그려? 야, 이거 지울게, 여기. 이거 왜 원을 그려? 그랬어. 그냥 원으로 그렸는데 이상하게 본 건가? 자,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아, 중선의 길이가 6cm. 한 중선의 길이가 6cm인 무게중심이지? 뭐. 어? 아, 무게중심이라 써있네. 네. 책에 친절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네. 그쵸. 두 번째 무게중심, 세 번째, 네 번째 무게중심.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서 회전했기 때문에 삼각형이 한 바퀴 돌아갔으면 무게중심도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1학년 때 거랑 B 때 생각하면 잠깐 1학년 얘기 좀 해볼까?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되나? 이런 년에 진짜. 저 질문 안 했어요. 정국이 했어요. 아니 이건 어. 뭐야? 오, 제가 먼저 그랬어. 자, 직사각형 한 바퀴 잡아 돌린 문제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어, 없는데 그런 문제? 그게 뭐예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자, 여기 점 A가 있을 때 맞아, 우유과! 점 A가 저 직사각형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네. A가 움직이는 이동거리 계산하세요 문제. 네? 자, 어떻게 돼야 되지? 영어 쉽죠? 잘 모르겠는데. 자, A가 직사각형 이렇게 있어. 돌렸어. 네. 그럼 A는 여기로 오죠. 네. 움직이는 구조는 요, 자, 이게 어떻게 회전한 거야? 요 점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한 거지. 네. 그럼 회전의 중심이 여기고 잡아 돌리고 무조건 부채꼴 모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회전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점 기준으로 또 내려왔어요. 네. 그럼 이번엔 A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1로 4. 네. 근데 이렇게 회전한다. 4에다가. 근데 회전의 중심이 어디야? 이번엔 여기야. 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았어. 아. 여기 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또 회전했어. 네. 그럼 여기 있는 점 밑으로 어떻게 해야 처박혀야 돼? 자, 총 세 군데 호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 공통점은 4분원의 호의 길이고요. 4분원의 호의 길이고요. 이건 뭐예요? 얘도 4분원이었어. 이게 중요했지, 사실. 이거 왜 4분원일까? 회전의 중심을 잘 이해하자. 회전했다는 얘기는 원의 아. 중심이 있는 거야. 부채꼴의 이 부분이 실제로 원의 중심일 거 아니겠어요? 네. 맞나? 구조적으로 알겠어? 근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한 거는 이 직사각형이 요점 기준으로 회전했다든지. 네. 오케이? 그러면 네. 얘랑 떨어진 거리가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90도만큼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중심과 90도, 4분원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6cm지. 6cm만큼 똑같이 90도 구조로 이렇게 회전한 거예요. 이렇게. 되냐?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 회전의 중심이 여기였지, 아까. 그러면, 저 회전의 중심하고 A점하고 연결하면은 일단 부채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놓은 저. 근데 회전을 총 몇 도 했는지가 헷갈리는데, 자,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합동 보여? 저는. 우와. 뭐가? 합동 보이냐고. 네. 무슨 합동? 1학년 버전을 AS. 1학년 버전. ASA 아니에요? ASA도 되지. SSA. 다 뭐 되네요. SSA. 빨간색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잖아. 네. 10으로 갔겠죠. 양끝과 같으면 역도 같다고. 안 봤잖아요. 어? 너 틀렸어. 다시 얘기해. SAS. SAS는 되지 않아요. 되냐? 저희 직각이랑 표시돼 있잖아요. 맞아요. 나 모르겠는데. 네. 8cm, 6cm, 8cm, 6cm니까 SA 사정이라고. 그러네. 자, 6, 8, 2인가. 6, 8, 2인가. 두 개가 무슨 합동이야? SA의 합동. 네, 저희가 90도. 그럼 다음 15.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이면 대응각이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면 대응각이 여기가 X가 되는 거지. 대응각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점 더하기 X는 90도. 됐냐? 결론. 네. 가운데 부분 부채꼴도 90도야. 네. 1학년 문제라고. 자, 호의 길이 공식은 알 거니까 안 물어보고. 자, 그럼 이거. 근데 저 90도 안 찾아야 90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왜? 어떻게? 네, 왜 그러세요? 결혼하자고? 아니 오늘 토론 한바탕 하고 와서 괜찮아요. 네. 아니 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떡해. 그냥 저기 임의로 점 X 잡으면 네. 그 직사각형이니까 90도니까 네. 저기도 점하고 X도 찍어야 돼. 반대쪽이 같은 점이라고 X라는 증거가 없잖니. 저기 가운데가 90도잖아.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야? 응? 가운데가 어디가 90도냐 이건 모르는 거야. 아니 그쪽 말고요. 저기가 이렇게 90도에서 직각삼각형이라고. 나와서 풀어보고 돌아와줘. 그래. 아니 저기 니 말은 위에 거하고 점에서 된다는 거 아니야? 아래 거. 어?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야? 저기 분홍색이 무선이 삼각형. 뭐 이해구가 쉽긴 한데 사실 뭐 이러도 돼. 이게 직사각형을 그대로 돌린 거잖아. 응. 네. 이해됐니? 그러면 뭐 합동 개념도 물론 되지만 이 두 개만 봤을 때 이 둘은 당연히 합동 아니야? 네. 맞지? 네. 합동인데 이게 지금 이게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눕히면은 딱 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네. 그럼 얘랑 합동인데 이게 회전시키면 이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얘랑 모양과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얘랑 합동이잖아 아까. 네. 얘랑 합동이라 했어. 생형한데.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내도 되긴 해. 크지 않잖아. 몰라. 시험을 바로 적어놓은 거죠. 어쨌든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이 각도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일단 중선의 길이가 6이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아. 정상각형을 이렇게 회전했으면 회전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야. 네. 그러면 무게중심하고 연결한 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반대쪽도 마찬가지. 얘도 부채꼴.
동일한 과정이 총 세 군데에서 생기는 거야. 근데 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계산해야죠. 근데 일단 이 길이는 얼마겠어? 이게 중선의 일부분이겠지. 중선의 일부분이죠. 맞나? 근데 4요. 알겠지만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쪼개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다 반지를 사요. 그럼 호의 길이 찾는 거라는 거니까 중심각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중심각이 몇 도일까? 그게 문제지. 아, 저... 자, 얘들아, 정삼각형은 외심, 120도. 무게중심의 위치가 똑같아요. 120도. 유일한 도형이었어요. 120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선이잖아, 원래는. 근데 얘는 내심이라고 생각하면 각의 이등분선으로 되는 거고, 30도. 외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되는 거야. 다 된다 그랬죠?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내외심 문제에 정삼각형 나오면 되게 좋은 거야, 무게중심까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안 좋은 거야. 미안한데. 반가워 해야 돼.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러고 나오면 되게 좋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0도씩 나눠 먹겠지, 이렇게. 제일 가운데는? 그러면 이 부분은 120도겠죠. 그쵸? 180도에서 60도 빼면 돼. 아. 다 120도야? 자, 근데 하나에 셀 수 있는 풀이 호의 길이 찾는 거라며. 하나, 둘, 세 개 계산하는 거죠? 8cm 움직였어요. 중심각이 120도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중심각 120도이고 반지름 4인 부채꼴 3개잖아. 이 부채꼴 3개가 다 합동이야. 아. 그리고 3개를 합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 둘, 셋. 원이네. 왜? 중심각의 합이 360도가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다? 반지름이 4짜리인 원주 계산하면 답이야.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지. 합쳐서 계산하는 개념은 중1 때 거다. 그럼 계산하면 몇이? 자, 그러면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8파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니? 저거 모르면 이것도 모르는 거야. 와.